댓글 왜 이렇게 많은데? 잘 하질 않는다. 응? 안녕하십니까, 토비입니다. 지금 옆에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공사장 소리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 아무튼 제가 월요일에 그 패딩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하루도 안 걸려서 최단기 1만 뷰를 찍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날이 좀 풀렸더라고요. 그래도 금요일부터 이제 주말부터 다시 날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제가 사용 중인 겨울철 악세사리를 소개해 드릴 건데 본격적인 컨텐츠 들어가기 앞서 오늘의 옷차림, 옷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오늘의 옷차림, 오늘의 옷차림, 옷, 옷. 이거 맞아? 오늘은 미팅, 외부 활동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답니다. 그래서 복장을 굉장히 편하게 입고 왔죠. 이런 경량 패딩에다가 그냥 티셔츠에다가 바지까지 트랙 팬츠.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그거예요. 살짝 맨인블랙 검정검정하게 입어봤습니다. 자켓도 검정색이고 바지도 검정색이고 신발도 검정색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다 블랙을 입더라도 항상 말하는 거 있죠? 이렇게 소재감을 좀 차이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 스트링 같은 게 러프함을 좀 더 더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경량 패딩이거든요. 이게 좋은 게 리버서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입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깔롱부린 느낌으로 입곤 합니다. 이게 어디 거냐면은 무인양품입니다. 무인양품 라보였나? 이 산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아무튼 무인양품입니다. 저 그 매는 가방, 저 매는 가방 있잖아요. 이것도 무인양품이고 제가 은근히 무인양품 좋아하거든요. 한번 얘기했을 거야. 집에 있는 가구들도 무인양품이 많고, 예, 무인양품, 무인양품, 화장품도 무인양품. 좀, 네, 그렇습니다. 오늘 TPO라고 하면은 사무실에서 편집하기, 그러니까 편하게 입기. 그 있잖아요, 그 막 무릎 다 늘어난 회초 있잖아. 나는 그런 거는 좀 별로더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는, 오늘 사실 추울 줄 알고 장갑을 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로 춥진 않아. 그래서 굳이 필요한 건 아닌데 장갑을 끼긴 꼈습니다. 저같이 이제 야외 활동 많이 하고 카메라를 좀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장갑이 진짜 필수예요. 안 그러면 나 지금 겨울철 손이 너무 시리거든요. 이게 왜 이거 빵꾸 뚫린 걸 쓰냐면은 여기 뒤에 버튼을 이렇게 만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다 막혀 있으면 이렇게 만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제 손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 감각으로 여기 버튼을 찾아서 눌러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여기 끝에가 막혀 있으면 그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린 핑거리스 장갑이라고 그러죠. 핑거리스 장갑을 되게 애용해요. 그래서 이 장갑이 어디 거냐면은 아메리카노 어페럴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 브랜드는 철수한 지가 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지가 좀 됐는데 저는 이걸 10년째 잘 쓰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게 12,900원이었나? 10년 전에 장갑이 12,900원인가 14,900원이면 이게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비싸서 망설이면서 샀던 기억이 있는데 10년째 쓰고 있으니까 거의 뽕 뽑았다. 뽕이 뭐야 이거? 뽕 정도가 아니지.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쓸 거고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쓰지 않을까? 예, 뭐 아무튼 요거는 이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체품을 구해왔어요. 근데 요 제품 H&M 제품이거든요. 이거 하나씩 파는 게 아니라 두 개 세트로 파는 건데 우리나라에 파는지 모르겠다. 이거 일본 가서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5년 넘게 됐습니다. 여기가 좀 짧아가지고 불편한 건 있는데 이렇게 자켓 안으로 넣어서 입으면은 뭐 차이가 없죠? 그래서 요거 물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요 H&M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손목 부분이 좀 짧고 넓은 거? 뭐 그 외에는 오히려 얘보다 텍스처도 더 좋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뒤에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만져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핑거리스를 하는데 사실 저처럼 이런 외부 활동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핑거리스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외부에서 촬영을 많이 하질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제일 많이 끼던 장갑이 어떤 거냐면은 이 장갑입니다. 되게 뽀용뽀용하니 귀엽잖아요. 그리고 이 끝에 이렇게 파란색 이런 포인트도 있어요. 이게 제일 부드럽습니다. 얘는 장갑치고는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정가가 75,000원인가 그래요. 싸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싸게 잘 구하면 한 4만원 정도 구매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일 단점으로는 이 장갑을 끼고 핸드폰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핑거리스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런 거 보면은 살짝 보이긴 하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뽁뽁 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꺼낼 수 있어가지고 네, 요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진짜 좋은 게 가격이 너무 좋아. 이거 9,900원입니다. 전 모던하우스가 그냥 인테리어 가구 이런 데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생활용품도 팔긴 파나봐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느낌이 달라요. 이걸 끼면은 이렇게 손가락이 다 나오는 거죠. 좀 손등을 따뜻하게 해주는 정도? 손가락이 시려요. 이건 장갑의 제 기능은 못해. 장갑이라기보다 핸드워머? 같은 말인가? 3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예뻐서 충동적으로 샀어요. 보이죠? MHL. 이게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충동적으로 산 것 치고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야외 활동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수족냉증이 조금 있다 보니까 뭐 사무실이라던가 카페라던가 작업할 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갑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겨울철 액세서리 하면은 머플러가 당연히 있겠죠? 머플러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머플러 매는 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좀 얇은 거, 그 다음에 한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엄청 큰 거,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얇은 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몽벨입니다. 몽벨은 짧고 되게 얇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번 매주고 끝입니다. 텍스처가 좀 거칠거칠하지 않다 보니까 피부 민감한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프리스 원단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보들보들하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국내에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몽벨에 가면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500엔인가 그래요. 가격도 좋고 소재감도 예 그런 거 좀 불편하신 우리라던가 이런 모가 꺼끌꺼끌한 사람들한테는 가격 대비 최고예요. 두 번째로는 이거 안데르센. 얘는 니트 컨텐츠 때도 한번 설명드렸던 브랜드인데 머플러는 조금 가격이 비벼볼만 하거든요. 10만원대 중반인가 그런데 좀 할인 매기고 하면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요것도 아까 몽벨처럼 가볍게 얇다 보니까 가볍게 매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원단은 좀 동일하다 보니까 안데르센 제가 말했잖아요. 그 갑옷 같다고. 그렇다 보니까 투박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목 부분을 따가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니트처럼 되게 굵직굵직하죠? 굵직굵직하고 되게 쫀쫀합니다. 얘도 보풀 하나 안 피고 진짜 오래 매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까 그 네이비색 장갑이랑 동일한 브랜드 하울린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두께감도 두툼해지고 너비도 커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걸 한번 꼬아 이렇게 그 다음에 목으로 갖다 넣고 이 사이로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주름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름도 잡고 여기도 주름이 잡히죠. 좀 기부스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말고도 또 매일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한쪽을 짧게 하고 한 바퀴를 감아 한 바퀴를 감고 그냥 요거를 이렇게 여기서 한번 묶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뒤로 하나 뒤로 이렇게 쇳바닥 나오고 앞으로 쇳바닥 하나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돌려서 만지면은 요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도톰해지면은 요런 두 가지 스타일로 매요. 이렇게 조금 한번 꽈배기를 만들어서 주름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묶어서 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예뻐요. 아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간지럽지도 않고 되게 부들부들하고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울이거든요. 캐시미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얘네 하울린이 목도리 장갑을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저는 여기 제품 같은 경우 되게 부들부들하고 색감이 너무 좋아서 좀 강추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여기 거 한번 경험해보세요. 저는 진짜 좋더라고. 네 번째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제가 로고플레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은은하게 보여서 되게 좋았습니다. 보일동 말동한 이 느낌 좀 꽈배기로 매가지고 좀 로고를 살짝 이렇게 펼쳐주는 거죠. 이렇게 보이거든 이렇게 비비안 웨스트우드. 제가 로고 플레이 안 좋아한다고 해도 이렇게 28만원짜리 머플러면은 이렇게 로고가 보여지는 게 그래도 좋잖아요. 사실 이거 잘 모르겠어. 나는 좀 이거 지금 까칠까칠해. 그래서 원단이 그렇게 막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 28만원이 이 로고 값이겠죠? 저는 비비안 웨스트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로고에 거부감이 없는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근데 요거 잘 구하면 한 10만원대로 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진짜 큰 머플러입니다.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 번 넘기고 말아요. 이렇게 뒤로 티셔츠라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 이제 코트를 입고 이렇게 넘기거나 하면 되게 괜찮거든요. 큰 머플러들은 쪼매고 뭐 하기 시작하면 불편해요. 뒤에 소개해드릴 애들은 이제 더 두껍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좀 힘들고 얘는 그래도 두께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할 수 있어요. 얘는 100% 울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비비안 웨스트우드보다 좀 더 부들부들합니다. 가성비로 따지면은 비비안 웨스트우드보다는 이 코스가 좀 더 낫죠. 좀 싸게 구하면은
10만 원도 안 되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잘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우 예쁘네. 예, 그 다음은 또 코스예요. 근데 얘는 알파카가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헤어리하고 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건 확실히 있습니다. 이 정도 두께감이 되면은 이렇게 가볍게 걸쳐주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알파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털이 다른 옷에 묻어요. 그게 좀 아쉬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도리예요. 이거는 진짜 포인트도 되고 고급지고 따뜻하고 예쁘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색을 다 갖춘 거죠. 얘는 진짜 엄청 커요. 그럼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멜 수도 있어요. 멜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래요. 이게 너무 커. 그래서 이렇게 휘적휘적 둘러가지고 이렇게 매거나 뒤로 이렇게 넘기는 거. 얘는 아까보다 알파카 함유량이 높아요. 더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좀 더 헤어리하고 더 털이 많이 빠집니다. 털이 많이 빠지는데 패턴이 너무 예뻐. 그래서 제일 애용하는 목도리이기도 하고 맨날 겨울 아우터들이 검은색 네이비색 그레이색 하면서 되게 어두침침하잖아. 근데 이런 거 이제 하나씩 넣어주면은 심심하지가 않은 거지. 이거 얼마나 예쁘냐고. 예, 오늘 그래서 장갑과 목도리를 이제 싹 모아놓고 한번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갑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촬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갑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즐겨 쓰는데 목도리 같은 경우에는 즐겨 하진 않아요. 근데도 이 정도 있다는 게 지금 오늘 이 컨텐츠를 하면서 제 스스로도 좀 놀랐네요. 그런 것 같아요. 겨울에 아우터들이 조금 어두침침하잖아요. 어둑어둑하니까 보온도 보온인데 전체적인 룩에 이제 보라색 뭐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체크 이런 것처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컬러감도 다양하고 패턴도 다양하고 소재감도 다양하죠. 예, 그럼 오늘 컨텐츠 보시고 아 장갑과 목도리는 겨울철에 포인트로 좋구나, 나도 저렇게 활용을 해봐야겠다 정도로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예,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